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힝,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후.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김없이 또 금요일에 찾아왔습니다. 또 이번 주가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매일매일이 너무 바쁩니다.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와,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가 매우 귀한 분, 요새 가장 핫하신 분입니다. 우리 MBC의 장인수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네. 다들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 뭐 하십니까? 특종이 지금 난무할 텐데, 여기서 특종이 막 나올 텐데. 왜 안 오는 겁니까? 와, 막 계속 구독자 동접이 늘어나고 있어요. 쭉쭉쭉쭉. 안진걸 TV, 임생식당 TV, 우이종 교수님 TV, 인사이트 TV. 다들 들어와, 들어와요. 얼른 들어오세요. 주변에 빨리 알려가지고 빨리들 들어오라 그러세요. 애교를 부리시면 예. 있던 분도 죄송합니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자제를 부탁드려요. 예, 예. 우리는 오늘 장인수 기자님 말씀 많이 듣는 시간입니다. 예. 네. 아, 요즘 유튜브계의 귀염둥이로 제가 꼽혀요. 예, 뭐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네, 유튜브계의 귀요미. 아까 정치본색에서도 아, 안진걸 소장 귀요미 귀요미 막. 예, 죄송합니다. 네, 못 들은 걸로 예. 하겠습니다. 개인 방송이 묘미죠. 예. 네, 저희 우리 장인수 기자님 MBC를 나오셨어요? 아예? 네, 네. 그렇죠. 이거 보도하려고. 네. 아, 일부러 모른 척 물어본 겁니다. 아, 두 분은 친하잖아요. 소리소리 특종 보도를 두 분이서 3일 동안 같이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아, 네. 장인수 기자님하고 박영식 앵커만 했었고. 네, 네. 예. 박영식 앵커님도 잘리고 방송 두 군데에서. 아, 예. 장인수 기자님도 불가피하게 MBC를 사직할 수밖에 없었고. 참으로 이 땅에 훌륭한 언론인들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아 그럼요. 아유, 언제 박경 인사합다. 인사합다. 예, 예. 시청자분들께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박수. 장 기자님한테 하트 좀 뿅뿅 날려주세요. 제딩 너무 좋아하는 기자님이에요. 그만 말씀 좀 하게 좀. 어, 예. 이 방송 분위기 적응이 안 되네요. 이렇게 진지한 데만 하다가. 그동안 다 진지했잖아요. 예, 예, 예. 방금 뉴스버스도 진지하게 아, 하고. 그렇죠. 왔죠. 거기 다 기자들이 하는 거니까. 지금 뉴스버스가 이번에 안진걸 TV 구독자 제쳤다고 좋아한다면서요. 예, 이번에 그 3만 명 갑자기 이제 구독자 늘어나면서 예. 안진걸 TV를 제쳤다고. 이진동 대표 가서 놀리고 와라 그랬다면서요. 예, 가서 약 올리고. 저희는 절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버스 화이팅! 예. 평소부터 뉴스버스 그다음에 임생식당 TV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쭉쭉쭉쭉 50만 100만까지 가자! 예, 뉴스버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말씀하십시오. 끊고 가야 돼. 예. 그 그러니까 박영식 앵커 말씀하셔갖고 예, 예. 이게 이제 이번에 보도를 프로젝트 보도팀이라고 해갖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예, 그냥 그 아이템만 제보 예, 들어온 예, 그 예. 영상과 카톡 아이템만 제가 들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편집할 사람도 필요하고 예. 뭐 촬영할 사람도 필요하고 뭐 자막 넣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저 혼자 떠들 수는 없고 이제 뉴스 형식으로 하려면 앵커가 필요해서 박영식 앵커한테 전화를 해서 광화문에서 만났어요.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날? 처음 태어나서 이제 박영식 앵커 처음 본 거죠. 둘이 서로 언론이랑은 알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렇죠. 박영식 앵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잘 몰랐어요. 그렇죠. 제가 연합뉴스 TV 간판 앵커이기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노래하는데 누가 박영식 앵커를 추천해줘서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광화문에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생각을 쭉 얘기했죠. 이제 저를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MBC 기자라고. 아유, 근데 이제 당연하죠. 사표 내고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내용은 이런 거다. 앵커가 필요하다. 같이 좀 앵커로 모셨으면 좋겠다. 하시겠냐라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설명을 네. 했어요. 네. 근데 박영식 앵커가 다 듣더니 한 시간 후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아~ 거예요. 아 역시 우리 일일 영식 TV 박영식 근데 이게 짱입니다. 내용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 무슨 그 몰카 취재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솔직하게 저는 뭐 핸드폰, 집에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탑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예, 압수수색 들어올지 모르니까 뭐 이런 네. 얘기하고 근데 그래도 괜찮으시면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만에 아무튼 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시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그날 처음 뵀는데 야 나도 특이하지만 너도 되게 특이하다 속으로. 아, 아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네. 임세은 계보가 다 움직이네요. 박영식 아, 기자님이 대표적인 임세은 계보거든요. 아, 뭐, 예예 친하다고 이제 장윤주 기자님은 예. 저도 최근에 임세은 계보로 편입이 됐잖아요. 아, 그랬어요. 같이 방송하면서 이제 편입이 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핵심 정점에 임세은 계보가 있잖아요. 이진동 대표도 임세은 소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싹 엮여져 이명수 기자님도 임세은 소장 팬이거든요. 아, 예, 예. 전부 다 엮여 있어요. 이번에 이제 재미 많이 보고 많이 부딪히 늘어난 스픽스도 간판 패널이잖아요. 예, 예, 예. 막 9분씩 가잖아요, 저분이. 예. 야, 오늘 임세은 식당이 주관하는 거니까 네, 좀 띄워드려야죠. 예. 예. 아니 근데 박영식 앵커가 어쨌든 그래도 연합뉴스 TV의 간판 앵커였고 지금도 여러 공중파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이명수 기자가 그런 거 보도할 때 가장 만만한 임세은을 늘 불러요. 뭐 잘릴 때도 없고 어차피. 그래서 예전에 그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했었을 때도 네, 네. 그때도 그렇죠. 사실 되게 보안 유지가 필요했고 그때도 이제 뭔가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또 전화를 불러서 소장님은 말 안 할 거죠? 그래서 또 같이 또 방송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우리 박영식 씨가 합류하는 바람에 다음번에 또 이런 보안이 유지되는 방송이 있다면 또 호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하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도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그거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박영희가 끝까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 불러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임세은 식당 TV에 김봉재님께서 역시 장희진 화이팅, 다비드제님께서도 장희진 화이팅 응원이 아, 예, 엄청 감사합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예, 지금요. 뭐, 감사합니다. 아니요 TV는 지금 뭐 500명 가까이 벌써 들어오셔가지고요. 장희수 이지영 선생님, 장희수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아, 막. 네. 예, 여러분 오늘은 장인수 대입니다. 방금 뉴스버스 출연하고 오셨는데요. 뉴스버스에서도 보니까 서울에서 미처 다 말 못한 방송도 일부 비공개한 것도 했던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주 장희수 프리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뭐 아, 예. 저는 기자님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놀랬던 게 가래침 사건. 가래침. 그래서 가래 여왕 뭐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 보셨잖아요. 어쨌든 네, 저는 사실 그 가래침 뱉는 건 못 봤습니다. 네. 네. 편집된 것만 봤는데 막 너무 추했다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얘기 좀 해봐주세요. 예. 아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어보셨으니까 뭐 말씀드리면 28분 예. 김건희 여사랑 28분 딱 예. 대화를 나누거든요. 예. 예. 28분 동안 4번을 뱉어요. 와. 28분 동안 4번을 뱉고 앞에 진짜 보고 싶다. 그게 왜 뭐 변태들 하더라도 보고 싶고 왜 보고 싶지? 그 노란 휴지 안 쓴다고 거짓말했는데 노란 휴지 쓰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장식품이라고 한교육 선생을 완전히 가짜뉴스 제조기로 몰았거든요. 김건희하고 그 조선일보가 그렇죠. 실제 기사까지 썼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네. 근데 그 계속. 최지영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노란 휴지가 여기 이제 하나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말고 여기 벽에 이렇게 쌓여 있대요. 엄청 있다면서요. 네, 이렇게 벽에 쌓여 있대요. 노란 휴지가. 예. 네, 네. 그 이제 그 몰카 화면에는 잘 안 나오는데 네. 최지영 목사님이 그거는 그 팩트니까 그냥 그렇게 네, 얘기해도 된다고 네, 네. 자기가 가서 다 직접 봤다고. 그만큼 가래를 뱉는다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번 하고요. 예, 소리가 생생하고 예, 영상에도 네 번이 다 잡히진 않았는데 앞에 한 번인가는 영상에 안 들어왔고 이게 네. 흔들려 갖고 안 들어왔고요. 앞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안 들어왔고 뒤에 두 개는 이제 그 명확하게 예, 영상까지 명확하게 들어왔고. 저는 근데, 사실 그때 볼래면 봤을 수 있는데 그냥 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공개 안 하신 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인수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소리소리 팀도 그렇고 박영식 앵커님하고 임세은 씨 우리가 김건희 씨 어떤 개인의 흠결 또 무슨 인격적 결함 이런 게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스타일 다르고 좀 무례한 사람도 있고 가래 함부로 뱉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보도하는 거 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 예. 물론 나중에 그런 개인적 캐릭터가 권력형 비리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고 대안은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영부인이라는 자가 계속 국민을 함부로 하는 게 반복되면 그런 것도 역사의 가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제가 이제 충격적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통 기침을 할 때도 가리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죠. 사람 없는 쪽으로. 그 코로나 때는 더더욱이나 이렇게 다이라고 훈련 받았죠. 그리고 조심해라고. 보통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당연하죠. 하거나 이렇게 아, 잠시만요. 그리고 네. 이렇게 급하면 뭐 이런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 진짜 특이하세요. 우리 영부인 진짜 특이하세요. 왜 어땠길래? 아 이렇게 마주 보고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뱉어요. 상대방은 말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하나의 그냥 예, 자기가 말하다가도 그러고. 예. 오늘 그러니까 뭘 돌리지도 않고.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예 이걸 구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대놓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 보면 되게 벙쩍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잠시만요라든지 아 실례하겠습니다라든지 뭐 네. 이렇게 그리고 돌리고 뭐 그렇죠. 이런 게 예령을 준다라고 해야 되나? 뭐 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얘기하고 상대방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그냥 중간에 그냥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뭐 이런 오늘 좀 제가 너무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영상을 봤을 때는 되게 저는 처음에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분이 연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당연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자리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고 특히나 이제 나보다 나이 많은 분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좀 더 조심스럽죠. 더 조심스럽죠. 예, 그러니까 그럼요. 심지어 그냥 약간 어른 얘기할 때 이렇게 물 먹는 것도 어떨 때는 약간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 아니 저는 방송에서도 우리 물 먹을 때 돌려 먹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예. 그 컷에, 심지어, 예. 컷에 안 잡히게 예. 하려고 안 잡히거나 하죠. 그래도 이제 예. 너무 목이 마르면 이제 가끔 먹어도 저 이렇게 먹잖아요. 저도 여러분. 아니 뭐 근데 그런데 아, 이제 예, 저는 그만큼 어쨌든 접견 아닙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누군가의 접견. 예. 접견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격조와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내가 정말 너무 저랑 너무너무 친한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 나 그 친구랑 만날 때도 이렇게 안 해 태도를요.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영부인이고 한국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의자 이제 다리를 올리고 앉는 거라든지 그래도 손님인데 그게 흰티 반팔티 이런 예. 게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처음에 영상 봤을 때 이게 뭐야 막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적 미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아 그렇죠. 반 최소한 반은 공적 미팅이에요. 아니, 경호원들이 다 해갖고 예.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대통령실 직원들이 예. 다 맞이한 거고 일종의 이제 나쁜 게 말하면 정책 노비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김일환법이라 뇌물 성격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좋게 말해도 정책 건의한 거거든요. 보통 그러면 저는 여기 이 민생경제 이 누추한 곳에 오셔도요. 저도 최소한 자켓이라도 걸치거나 네, 아니면 예, 그래도 이렇게 그쵸. 그 어쩔 수 없이 면티만 입고 있을 때도 그래도 가지런하게 있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 조금 뭐 저 복장이 조금 안 좋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권력자 이전에 매우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렇죠. 예. 그리고 무례하게 대고 뭐 쩍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다리 올리잖아요 기차에다가 예, 기차에 다리 올리고 족발 열차 만들고 그 목사님도 예. 그런 거를 강조하지 말자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죠. 뭐 기자로서 그렇죠. 얼마 전까지 지상파에 있었으니까 그런 예. 게 이렇게 이슈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잘하셨어요. 안 하긴 했는데 목사님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예. 왜냐면 그래도 영부인이지만 목사님도 네. 목사님이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가 손님이고. 예. 예. 근데 이제 자기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황당해하시고 예. 그러셨어요. 그,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 방송 끝나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진짜예요?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명수 기자가 와가지고 소장님 그, 저랑 그 코바나 콘텐츠에 그 7시간 녹취 때 한번 가잖아요. 그쵸. 강의하러 갔을 때. 그때 있을 때도 거의 한 10번을 계속 침뱉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누가 됐든 그냥 막 그쵸. 본인이 나온 대로 행동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네. 그냥 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행동해 왔구나라는 걸 그냥 딱 한 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네. 진짜 그렇죠.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정숙 여사가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일도 없지만. 아니 근데 화면에 잡힐 때는 정반대 이미지로 해갖고 세상 조신하고 참한 사람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아니 7시간 녹취록에 이미 그 아니 7시간 녹취록 전이었으니까 처음에 그 사과 처음에 경력조작 인생조작 사과할 때 우리 남편을 뭐 눈 오는 날 만났을 때 뭐 아이빌리브 너무 무서운 검사인지 알았습니다 하면서 막 아이빌리브 이제 저는 내조만 하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와 그때도 사실 다 가증스럽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교 현장에 가면 외교에서 보면 이렇게 숨기려고는 하는데 문득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보면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쵸, 예. 그 어디죠?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 갔을 때도 저쪽에 무슨 모디 총리 무슨 시진핑
주서 이렇게 쭉쭉 있으니까 나가라고 자, 이렇게. 저 가봐. 네. 저기 가봐. 아니 그 외교 현장에서 아니 흉내 좀 제대로 내세요. 원래 흉내 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죠.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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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원래 그 흉내를 잘 내셨어요. 이런 태도라던가 네. 보통 그렇게 뭐 귓속말로 뭐 얘기를 들으면 꼭 하실 수 있으면 저기 좀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이런 태도라는 거면 이렇게 이런다던가 저기 대통령님 거기 서보세요. 내가 사진 찍어줄게요. 라고 무슨 외교 현장을 관광지로 만든다던가 그리고 영국 이번 얼마 전에 갔을 때 두리번 두리번 하는 모습들이 보면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는 그러한 본연의 모습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너무 적나라한 거죠. 아, 또 충격적인 게 또 뭐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미처 말 저 방송이 다 못했던 거. 그다음 뉴스버스에서 방금 단독으로 비공개하고 온 것은 뭐였죠? 저희도 단독 투로 뉴스버스를 아, 단독하진 아니고요. 그러니까 뉴스버스가 지금 단독으로 올려놨어요. 아 아니, 그래요? 아니, 단독은 아니고 비공개 아, 무슨 얘기였죠? 제가 네. 비공개된 거. 일부러 이야기 기억 안 날 척 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무슨 얘기했지? 아 뭔가 얘기하긴 했는데 네. 예. 제가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그 아 비공개 내용 있었나? 김건희 여사 물었던 북한 종교는 이게 아~ 비공개 내용이고 그다음에 뉴스버스 제목은 김건희 여사 김영법 위반 대통령 임기까지 시효 정지 그렇죠 지금 이것은 권력자인 경우 시효가 정지되죠 일부 예. 예. 말씀해주세요. 그, 아 저거는 뭐냐면 뭐 뉴스버스에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보통의 대화 주제가 이제 카톡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다 전국에 관한 거. 네. 그리고 지금 현안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예, 그렇게. 거의.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얘기 중에 주로 하는 게 종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종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본인이, 예를 들면 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본인이 도사기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만났을 때는 이제 자기가 웬만한 점장이보다 더 잘 본다고 잘한다. 이런 얘기했었고, 예, 예, 그렇죠. 예, 목사님 만났을 때는 계속 이제 우리 집안이 그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이다. 근데 그게 말 듣고 있으면 이상한 게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인데 교회는 안 간대요. 뭡니까? 어제 교회는 안 나간다.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손바닥에 왕자 쓰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성경을 외운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아... 아버지가 성경을 외우게 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 아버지도 성경을 외웠다. 성경을 끼고 살았다. 남편, 내가 남편 성경 공부시킨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뭐지? 라고 하는 네. 게 하고 뉴스버스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 북한의 종교에 대한 책이 있어요. 네, 북한의 네, 종교시설이나 이제 북한에도 기본적인 종교들은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뜬금없는 종교가 북한에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굉장히 아, 뜬금없는 무슨 종교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뭐 좀 사회비성 종교?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보죠. 아, 통일교? 뭐여 아, 통일교 증인 뭐 통일교는 아니라는 통일교,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예를 들면 기독교 그런, 중에 예, 예, 예. 정통 기독교 중에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도 처음에 이단 소리를 들었는데 돈 많이 내고 신도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그냥 인정받았는데 여전히 통일교 요아 증인 그다음 몰몬교 예를 들면 미국 유타 그 그렇죠. 몰몬 같은 것도 기독교에서 네. 인정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몰몬경이 새로 있다고 주장하니까. 네. 그다음에 유대교도 기독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신약을 안 믿으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북한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죠? 뭐 북한에도 뭐 이렇게 천주교 성당이 뭐 크고 화려하냐. 저 같으면 이런 걸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북한을 대표하는 물어보죠. 천주교 성당은 그러면 평양에 뭐 어디 무슨 성당이냐. 성당 뭐 뭐, 예, 거기는 뭐 어떠냐. 거기 신도들은 실제로 그러면 뭐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냐. 뭐 이런 걸 물어볼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에도 무슨 종교가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 종교 왜 저 종교에 관심을. 아, 아무튼 좀 나 뭔지 알 것 같다. 다른 거겠다. 그렇죠. 예, 예, 뭐 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일종의 사이비 이단성으로 분류되거나 그런 지적을 받는 우리가 이제 함부로 사이비 이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에 대해서 네. 잘 몰라서 예, 예. 뭐 굳이 그걸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시각도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단인지 비기독교인한테는 이단 아니잖아. 아니 그 그렇잖아요. 종교를 어. 믿는 분들한테는 그게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게 있는 거죠. 비기독교인한테는 예. 이단 아니잖아요. 그걸 뭔 상관이야? 뭐 종교에 대해서 예. 뭐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건 아닌데. 조심스럽죠.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아니 근데 정통 기독교라고 자기를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안 나간다. 집에서 성경을 달달 외웠다. 근데 또 무슨
2단이 왜 아니 그러니까 아니, 2단은 그런, 아니지만 네. 아무튼 이상, 그런 종교가 있냐.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굉장히 네. 이상한 종교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네. 자기가 도사랑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네. 얘기하죠. 나는 그때 그 당시의 원인입니다. 도사를 인정 안 해요. 그 당시의 네. 워딩이 7시간 녹취록에 그렇죠. 있어 나왔던 워딩이 나는 바빠서 네, 뭐 할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나는 평소에 그래서 뭐 도사들이랑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아니 도사랑 도사가 근데 있어요? 내가 아는 도사는 봉도사 한 명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사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있지만 목사나 장로는 있지만 도사는 뭐냐면 이건 도교라든지 민속 종교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 이미 본인이 기독교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사기 뭐 신기 이런 거 그래놓고는 정통 기독이나 말하면 안 되죠.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리고 또 뭐 그거 이외에는 또 재밌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 재밌는 얘기 잠깐. 재밌네요. 지금 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 좀 하시고 생각하는 동안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많은 애청자님들이 MBC 떠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아쉽기도 하고 또 MBC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MBC 떠난 이유도 좀 이따가 뭐 우리가 여전히 MBC는 아주 제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훌륭한 방송국이니까 하지만 요 정도 보도를 못했다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7시간 녹취록도 당시 우리 장수자님이 스테이트에서 보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황당하게 소송에 걸려가지고 핵심을 제대로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리고 그때는 MBC가 용감히 보도를 하려고 했잖아요. 장기자 리포트 했던 거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번 건 제가 보면 7시간 녹취록보다 제가 보면 이게 훨씬 보도 가치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7시간 녹취록은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되기 전이고 네. 통화 녹음 파일에 불과한 거고. 네. 네. 이건 대통령 된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가는 데마다 얘기하잖아요. 장소를 잘 봐야 된다. 왜 코바나 컨텐츠냐. 자기가 손 떼겠다고 발표까지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럼 뭐 폐업된 거라 다름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대통령. 거기서 용산 집무실 폐쇄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비선 권력하고 뇌물 받고 향응 받고 로비 받고 지가 대통령 행사하고 이러려고 거기는 출입 기록도 안 납죠. 경호 인력도 최소화되어 있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사임했고 그럼 본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그러면 남의 아니죠. 사무실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공받은 거잖아요. 남의 그렇죠. 사무실을 막 오빠가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저 이제 계속 그런 사적인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랑 계속 밀착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분 어땠어요? 아예 민간인하고 아예 연락을 안 해버리잖아요. 당시 5년 동안 보면요. 전화기를 아예 안 한다면서요. 전화기 없었습니다. 네. 네. 가족들하고는 연락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청와대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이상했죠. 문제인 거고요. 청와대에서 네. 나오다 보니까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사적인 공간 전혀 준비되지도 않고 컨트롤될 수도 없고 경호나 보안 이런 거에서 취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네. 지하상가에 김건희 그렇죠. 여사가 이게 개념이 일단 맞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네. 공적 공간으로 볼 수도 없고 사적 공간으로 네. 볼 수도 없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몰카에도 뚫리는 거고 그렇죠. 예. 또 마음대로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무슨 뭐 비선들 만나는 것처럼 불러들여서 예. 비공식적인 얘기, 문제될 만한 얘기 막 하고 선물 받고 이런 것 자체가 이 정부 안에서 특히 이제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는 그냥 커다랗게 처음부터 그냥 블랙홀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예. 시스템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예. 무슨 마치 구멍가게도 그렇게 운영 안 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부석 씨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가 저는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은 어쨌든 관리가 되거든요. 이부석실이라는 것이 있으면. 왜냐하면 이부석실에 다 내 사람만 넣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는 뭐 외교부에서 파견이든 어디 파견이든 늘공 한 두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관리가 돼요. 뭐 내 사적인 구성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부속실 자체가 원래 그럽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들어있고 하면 공무원들은 절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딱 이 한도 내에서만 지시받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고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위법적인 일이나 이런 걸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기한 게 경호처가 다 경호처에서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공무원으로. 그럼 그때 했던 분들 이거 다 디올백이지 뭐 다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이분들도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국가공무원이
엄연히 뇌물로 추정되는 걸 갖고 들어간 것을 번번이 확인하고, 왜냐 이걸 기록이 돼야 됩니다. 왜냐 들어갈 때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검 스티커 여기서 완료해서 경호처 딱 직인 들어간 거. 그거를 안 붙였으면 직무유기인 거고, 붙여서도 했으면 이게 기록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경호처장부터 그다음에 현장에 나왔던 경호팀장이 있을 겁니다. 극소수로 자기들 김건희한테 최대한 충성하거나 눈치 보는 사람들로만 짰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뇌물과 막 김연법 위반과 막 불투명한 민간인, 특히 지금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김건희 있을 거로 직격까지 했는데, 친북 성향의 목사를 어떻게 막 그렇게 몰래 만날 수 있냐는 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통 보수에서는. 근데 그쵸. 그런 사람 만나려면 용산 지무실을 만나면 다 문제가 되거든요. 걸리고 그렇잖아요. 신원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극소수만 불러서 했을 텐데, 이거 전부 다 임세우자 말처럼 나중에 다 이거 처벌받을 사람입니다. 그 공무원들 불쌍하지만, 왜냐하면 김건희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쿠바나 컨텐츠 할 테니까 소수 인력 데리고 와. 제일 입 무거운 애들 중심으로 데리고 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그런 행위를 묵인하거나, 아니면 이미 김건희가 가스라이팅을 해놨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 만들어놨거나. 근데 그게 처벌 안 받겠어요. 나중에 수사하면 경호 관련 위반으로 다 처벌받죠. 그다음에 직무유기. 네, 그렇죠. 분명히 뇌물이 들어가고 김영법에 고가의 선물이 들어갔는데 보고도 안 했다.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공무원으로. 이게 그러니까 좀 황당한 게, 뭐 영상에도 뭐 마지막 리포트에 보면 또 그 다음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영상이 잡혔잖아요. 신라 면세점 세 명. 세 명이 딱 앉아있고 막 서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재형 목사님도 6월과 9월 두 차례. 6월에는 샤넬. 예. 이제 샤넬이라고 여기 다 써져 있는 그 쇼핑백을 들고 갔고, 9월에는 예, 디올이라고 디올. 써져 있는 이걸 들고 갔으면 경호원들이 그걸 문 앞에서 받아요. 네. 받아서 거기가 지하 1층인데 지상 1층에 있는 보안 검색대로 가져가서 그 엑스레이 출시 그걸 받거든요. 그걸 내려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되는 게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명품이 들어왔다 큰일 났다 그래요. 이게 갑자기 이제 얘네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분주해지면서 이거 어떻게 하죠? 뭐 보고를 한다든지. 네. 예. 이걸 아니면 여사님한테 가서 이거 여사님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네. 이건 저희가 뭐 나중에 따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왔어. 받아서 하고 다시 갖다 주는 그냥 이렇게 선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최재형 목사님만 이런 상황이었겠느냐. 이 경호원들의 대응을 봤을 때. 예. 예. 아니, 어떻게 이게 자연스럽게 일이 이렇게 물 그렇죠. 흐르듯이 예. 처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해요. 예, 바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바로 걸릴 수 있는 건데 예,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예, 쭉쭉쭉쭉 통과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예. 심지어 비서들이 같이 풀어서 화장 확인해보고. 아니 그 카톡방에 비서도 한 명 있잖아요. 심지어 답도 하고 들어와라고 명품 올리니까.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알면서 묵인한 건 나중에 다 문제가 될 거고요. 공범입니다. 공범. 네. 진짜로요. 근데 정말 그 최재형 목사님이 남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열렬히 활동했던 분이지만, 우리는 적극지지하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정통보수 입장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깜짝 놀랐다 쓴 것처럼 그쵸. 매우 쇼킹한 사건을 쓴 것처럼 일종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친북성향 목사인데 북한을 여러 번 가셨고 많이 왔다 갔다 그리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 남북한 한반도 평화 운동하는 분들 중에 이제 흔히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친북성향이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종교인들도. 저는 당연히 북한하고 통일하고 하려면 친북이 돼야 되니까 이해하지만 일반인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조심스럽지 않아요. 정통보수들 보기에는 옛날로 말하면 빨갱이 간첩인데, 야 대통령 친인식에 불러가지고 친 만찬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두 번이나 코바나 컨텐츠 불러드려 선물을 받았는데, 야 그거 저는 경호원들 봤잖아요.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진짜 수십 번 한 솜씨예요. 그 정도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아 이런 거 있잖아. 자 여사님 손님 또 오셨다. 자 제가 그쵸. 검색하고 예, 좀 예. 근데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 되니까 살짝 살랑살랑 대충 하고 나 위에 올라가서 검색대 올라가서 또 해보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장 기자님 말처럼. 예, 예. 저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강득구원 기자회견 자리에 임센수 소장하고 제가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요. 참으로 이제 국회 기자 한 거잖아요. 예. 언론이 제대로 안 썼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써갖고 네이버 포털에 올라가서 댓글 많이 달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가로에. 나중에 이제 강득군이 그건 빼긴 했던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바나 텐츠에서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리고 아무도 제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또 생각이 좀 나셨습니까? 네. 뉴스버스에서 미처 말 못했던 거. 그쵸. 잠깐만요. 그다음에 아니면 MBC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말해 드렸고.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하시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처음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 일단 카톡이 공개가 안 됐고 영상은 거의 제가 그래도 많이 좀 편집을 보도할 만한 건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방송 뉴스버스랑 여기 나온다고 해갖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번 다시 봤어요. 스크립트랑 네. 이렇게 네.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영상을 다시 만들면 한두 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아~ 예, 예. 이제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방송에서. 미공개를. 예, 미공개 한달, 방송. 미공개.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모습이 어찌됐건 담겨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때 그게 뭔지 지금 까먹었어요. 제가 특정하시려고 아니 그게 있다는 게 좋고 자 임 소장님 일단은 우리가 바로 쇼부 들어가야죠. 아 죄송합니다 일본 영어 제가 합의 들어가야죠. 자 안진걸 TV 임센식당 TV에서 공개하는 걸 하시죠. 임센식당 TV에서만 네? 하는 걸로 하시죠. 임센식당 TV하고 그래야 이거 올라갈 거 아니야. 네. 서울의 소리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서울의 소리 이미 네 번 나갔잖아. 그러면 아. 제가 합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임센식당 TV 네, 동시 두 군데만 개봉 미공개 영상 일리 동시 개봉. 일리 동시 개봉. 근데 저는 서울의 식당 임세 아 서울의 식당이네. 아 예. 왜냐하면 근데 카톡은 좀 기사를 예 그렇죠. 기사를 몇 개 쓸 게 있긴 해요. 네. 글 기사로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하면 재미없고 그건 어차피 카톡은 주고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캡처해서 그냥 글 기사로 쓰면은 그렇죠.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어 가장 제가 쇼킹하게 봤던 거는. 이게 이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조국 장관 수사를 세게 하잖아요. 네. 이전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죠. 이거를 김건희 여사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다. 아, 더 나아가서는 어, 어떤 흔히 얘기하는 오더 받고 한 거다. 누구의 오더를 받아? 아 저기 여권 내 조국 경쟁자들 오더 받아. 검찰총장한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누가 사람이 내렸다? 누가 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아 너무 많이 갔나?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라고 얘기한. 예 아니 그건 나중에 근데 저는 그거는 있겠네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 아무튼 예 그거는 저는 믿진 않는 거짓말이 가능성이 높은데 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7시간 녹취도 보면 뭐 아 그 동훈이한테 연락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국 봐주려고 그랬는데 부인하니까 세게 친 거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렇죠. 검찰 무슨 대검 중수부장인 것처럼 네.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권력도 우린 모르는 사이에 윤석열 김건희가 반반씩 행사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사에 개입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영상에서도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심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화 내용 그것을 나중에 이제 윤석열 부부가 말을 맞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국충정으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당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배신자 프레임이 국민들 사이에 각인돼 있으니까. 네, 카톡상에서 그거를. 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 상황을. 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마치 이렇게 보면은 옛날 무슨 40하고 30하고 그런 막 그 이면에 그 마크에 있는 어떤 예, 그 권력의 예. 어떤 비정한가 음모 예.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보면서 이건 그냥 거짓말이네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은 조금 폭발력이 있을 수 있는 게 어떤 오케이. 느낌이 있냐면 여권 내 분열, 그러니까 여권 내 분열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 분열, 예.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그런 좀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거짓말인데 당시 일부 유튜브에서도 뭐 최성애가 뭐라고 짓거렸다 하면서 마치 여권 당시 여권 내 권력 싸움으로 또는 여권 내 배신자들이 제보해갖고 차라고 그랬다 이런 건데 저는 그걸 보고 김건희가 목사님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그렇죠. 진짜 네, 간도 크네요. 이게 다 대통령 임기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이 문제는 이 카톡도 네. 마찬가지로 임기 중에 그렇죠? 아니 간도 크지 어떻게 카톡에 그것도 예민한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그냥 일반 개인에게 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쓰일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만큼 새벽, 믿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로 새벽 2시, 3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세상에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여사님 별명 지어줬잖아요. 그 그러니까 카톡 캡처를 보면 네. 다 12시간 넘은 시간이에요. 네. 저 오전 1시, 2시, 3시 그쵸. 이때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여사님 별명 디올뱀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아, 명품과 디올빼미. 명품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밤을 또 사랑하고 네. 잠을 안 자고 네. 디올빼미 재밌네요. 디올빼미. 예. 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명수 기자랑 그 7시간 통화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목사님과 카톡을 할 때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아... 그렇죠. 자기 사람으로 만들 그렇죠. 거다. 내 사람으로 만들 자신감이 있고 내 거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이건 자신... 뭐 이성적인 의미가 네.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 당, 목사님 나랑 같이 이래요 그러잖아. 이게 보통 네. 제가 옛날에 학생운동을 사회운동할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조금 이야기한다면 저랑 같이 투쟁하시죠. 거의 그런 말 두더라고. 근데 사실 저도 근데 그 말을 하려면 열 몇 번은 만나고 하거든요. 술도 몇 번 먹고 저랑 이제 같이 일합시다. 동지인데 너무 자연스럽대. 그러니까 친화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랑 7시간 통화 녹취록 할 때도 첫 통화가 두 번째 통화에서 뭐 오빠셨으면 좋겠다. 뭐 오빠라고 뭐 이렇게 이러고 나이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이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가 누나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자신감이 하나 있고요. 예. 또 어떤 자신감이 하나 있냐면 자기가 이미 자기 남편이 그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이니까 본인을 사실 본인은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이니까 예. 이게 이제 본인이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와서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명수 기자도 그렇고 최정국 기자도 그렇고 예, 내가 어차피 니들은 나한테 굴복하고 협조할 거다 예. 이런 오만함이 보여요. 예, 말투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말투가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도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지배나 또는 심적 포섭. 그러니까 저희같이 뭐 건강한 동지 연대가 아니니까 주로 보면 예를 들면 이 범죄 코바나 콘텐츠 주가 조작, 장고 조작도 보면요 다 특수관계에 등장을 해요. 실제 네. 코바나 콘텐츠 감사가 등장하고 도치모토스는 권오수가 등장 그렇잖아요. 보면 뭐 20년 된 사이다 막 그러잖아요 본인이. 네. 그리고 그 사람들 대통령 TVC 싹 불러들이잖아요. 진짜 네. 자기가 내 사람이다 이거지. 내가 챙기는 대신에 서로 완전히 이권과 어떤 탐욕을 주고받는 관계? 그것만 봐도 네. 자신감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 다 범죄로 해서 주가 조작이라는 엄청난 그 사회 해악을 끼친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고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인데 취임식에 보란 듯이 불러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네. 네. 굉장히 아무튼 자신감이 넘치세요. 네. 이 김건희 여사님이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는데 네.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퍼뜨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퍼뜨려지고 그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 네. 자신과는 이제 그 척지고 있는 진보 진영에도 자신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감 예, 이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다 불법적인 이야기들인데 네. 어떻게 최소한의 도덕성과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었을 때 파장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본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망각한 건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한두 군데가 네. 아닙니다. 최소한의 사고로. 도덕성과 양심 이야기인데 어차피 그건 없는 분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설령 비도덕적이거나 몰상식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불행한 역사적 어떤 배경으로. 그러면 그래도 한 사회가 만들어놓은 최소한의 룰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견제나 감시. 김건희한테 누구도 그런 주의를 안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건희가 부의원이니까 여사님 그렇게 함부로 카톡이나 사람 만나고 뭐 선물 받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누가 했으면 조심했겠죠.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언론의 여론의 눈치, 국민의 눈치를 일부러 봤다 봐요. 거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나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내가 좀만 잠잠해지면 내가 이제 남북통일에 나설 거야. 목사님 나랑 같이 해. 그러니까 국민들의 투쟁 또는 야권의 문제 제기는 일부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투쟁 안 했으면요 더 거침없이 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투쟁이 중요한 겁니다. 권력 내에서는 전혀 눈치를 안 봤던 것 같아요. 다만 국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임성수와 제가 김건희 윤석열 한 대선 전에 지금 한 20번 정도 고발했거든요. 그런 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수사도 받고 막 그러니까 서면 조사라도 받고 그러니까 저는 그 주장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눈치를 본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무서워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귀찮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무서워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귀찮아해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비 그러니까 오니까 지금 피해 가자. 야, 예, 예. 그래, 니네 또 시작했구나. 아, 진보 진영, 아, 저 그러니까 진짜 지긋지긋하다, 뭐 징그러운 예. 뭐 것들,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예. 그 자기를한테 그런 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공개된 저, 저것들은 아니, 비공개된 거예요. 예, 그렇죠. 저것들은 예. 사람도 아니다. 뭐 악 뭐 나를 악마화한다.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희생양 재물 삼는 거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 자신을 약간 뭐라 볼까 희생양 순교자 네, 이런 부당한 정치 공세에 내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그런 류의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죠 나중에 예 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나는 그냥 대통령 우리 남편이 대통령 안 됐으면 그냥 변호사 개업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런 심적 고통을 죽을 만큼 힘든 심적 고통을 당해 아, 너무 많이 얘기하라 나중에 공개하는 거라고 아 그럼 잘 됐네 잠깐. 이미 임세현 식당팀 아니를 팀에서 단독이 지금 들어왔네 단독이네 근데 카톡에는 얘기긴 한데 그런 거잖아요 네. 결국은 옛날에도 보면 순교자 코스프레 한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순교자다 그래서 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휘두르는 게 정당하다 이런 데까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단단히 어떤 권력 중독이나 또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요. 우리 네. 기자님 말 좀 계속 시켜보죠. 뭐 어떻게 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두 분이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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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는 건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예, 또 시작했구나. 아 귀찮아. 아 예, 저 사람들 때문에 될 일도 안 돼. 예.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들이 네. 나를 또 괴롭히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유 또 귀찮게 왜 또 그렇죠. 문제 제기 네, 이런 네. 이거 식의... 피해 가자. 그래서 예, 그 말씀하신 게 딱 그거잖아요. 이거 좀 잠잠해지면 제가 남북 관계 나설 생각이에요. 이게 국민을 무서워하는 사람의 말투는 아니죠. 그렇죠. 예. 또 시끄러우니까 잠잠해지면 예. 좀 나에 대한 관심이 좀 수그러들면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이런 방구도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국민께 사과는 해야 되고 아니면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이런 취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비 피해 갈 때가 조용히 있다 있어 보자. 네, 이거 네. 아니겠어요? 아니 유튜브 매체여서 뭐 발로 그러니까 유튜브 매체니까 입장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밝혔잖아요. 그게 네. 첫 반응이었나 그런데. 유튜브 매체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얼마 전에도 대통령실에 입장을 물어본 게 있거든요. 예. 이것도 단독이다. 오. 변희재 대표 방송 나가서 해야 될 일인데. 예, 그러세요. 답은 왔어요. 답 내용은 말 안 해요. 답은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답해 준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변희재 대표가 계속 태블릿 PC를 말씀하신 예. 조작됐다고. 제가 이제 변희재 대표를 7월 달에 만나서 태블릿 PC 내용을 좀 취재를 해보려고 그때 이제 변희재 대표 만나서 좀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자료도 좀 받고 그러면서 이제 뭐 외신에서 좀 나잖아요. 예. 윤석열 아, 대통령이 조작했다라고 일본 산케이신문 자회사에서 그 맺죠. 처음에 예. 영어판으로 나오나 그러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대통령실 입장에 그때는 MBC 기자로서 물어봤어요. 야 외국 언론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있냐? 그리고 변희재 대표 계속 저렇게 떠드는데 변희재 대표 어떻게 그냥 둘 거냐? 이렇게 두 개 딱 물어봤어요. 네. 대통령실에. 그때도 그냥 60이었어요. 60이에요? 예, 네, 그때도 60이었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뭐 유튜버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MBC 기자였는데 뭐. 네. 그렇죠. 본인들이 곤란하거나 진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는 철저한 전략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그렇잖아요.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도 자기 부부 땅인데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지금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그걸로 그렇게 난리가 그렇죠. 났는데 이건 비교적 언론 보도가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 고속도로 히트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영상이 나와 있고 그것도 카톡으로 미리 사전에 고지를 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함정 취재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빼박이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저 영상이 조작된 거다. 이런 식의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예,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정도의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영상을 막 조작해갖고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고 예, 없는 행동을 막 영상에서 막 김건희 여사가 하게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니 바이든도 디페이크다, 막 이러면서. 바이든도 난리면 이러고 조작 우기는 자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그 생각도 했었어요. 이거를 포렌식을 하자.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네, 포렌식을 네, 하자. 네. 이 영상이 조작 왜곡 편집되지 않았다는 포렌식을 하자라고.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아이, 저도 좀 바쁘기도 하고 보면 거기에 내장 시계가 있어요. 몰카에. 네네. 그 좌측 하단에 보면 하얀색으로 연월 일시하고 일시, 시간 쭉 이렇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그것까지 있는데 뭐 그게 안 끊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 쭉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본인들이 불리한 어떤 증거들이 나오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뻔뻔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바이든 예, 날리면 때도 그랬었어요. 제가 여유 되면 포렌식 한번 할게요. 그거 뭐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거. 예. 그거 뭐 돈 많이 안 드니까. 임세식당 TV에서 성각장님이 겸손 나왔던 MBC 기자시구나. 김봉진님께서 장인수 기자님 화이팅 이렇게 생각지 맞아 장인수 기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또 이렇게 서울의 소리 봤어도 또 다른 나오면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네. 아 김봉진님께서 잘한다 관악이 종들수 임세은. 야. 정숙김님께서는 흐 장기자의 목소리가 믿음이 가요. 장기자의 아, 예, 목소리도 성우급이고 예. 이것은 진정성에서 아니. 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방송이 또 여러 가지로 국민적인 관심도 받고 좀 더 신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제 이 두 분이 장인수 기자님이라는 분과 그리고 이제 박영식 앵커 이 두 분의 콜라보가 정말 아, 너무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듣다 보면 빠지게 되는. 그래서 어 진짜 어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뭐 이런 느낌. 만약에 이제 거기에 뭐 저 같은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막 어머 이거 영상 보세요. 이러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막 가십으로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분이 딱 자리 잡고 이야기하니까 아, 정말 정통 보도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어요. 그 제가 바로 직전까지 이제 MBC에 있다 보니까 예. 방송이라는 게 이제 방송인들 이제 때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때깔 예 그게 진짜 이 화면이 주는 네. 화면이 고급스럽고 좋아야지 신뢰감을 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인데 그렇죠. 똑같은 상품을 진짜 그 신세계 명동백화점 그 명품관에서 갖다 진열해서 놓고 파느냐 이걸 남대문 시장에 똑같은 상품이어도 네. 느낌이 다르죠. 소비자들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방송이 그게 되게 커요. 맞아요. 신문이나 글기사보다는 일단 시각적이고 시각은 되게 감성적인 매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많이 신경을 맞아요. 썼어요. 이게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약간 지상파 방송 보도. 보는 느낌이 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죠. 근데 왜냐면, 너무나 잘 녹여졌다. 그게 왜냐면 시스템이 없어요. 지상파는 이미 갖춰진 인프라가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 이제 편집실, 뭐 네. 최고의 편집 장비, 편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 이미 그 확립된 디자인 그 꼴들, 뭐 글 자막 글꼴들 맞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되게 능력이 좋은 편집자들을 데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서로 처음 같이 일해보는 거예요. 맞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쓰는 프로그램도 달라. 다 각자 집에서 해. 그리고 자막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는 아직까지 얼굴을 한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프로토콜도 확립된 예. 프로토콜도 없어. 근데 그거를 정말 편집하시는 우리 그 그래서 PD 그 선배는 편집하다가 쓰러졌어요. 아, 맞아요. 그 리포트 10개를 한 번에 다 편집해야 되잖아요. 예. 예. 편집하다 거의 쓰러져 갖고 그냥 하루를 그냥 알아 누우셨고 그러니까 저도 아는 분인데 그러니까 4일 연속 나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리포트가 총 10개죠. 예, 예. 그럼 그걸 아, 그 10개로 쪼개서 편집하고 그렇죠. 10개를 편집하고 스튜디오 예. 녹화한 다음에 스튜디오도 맞아요. 스튜디오 녹화분도 맞아. 또 편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막 하시는 분이 사이드로 저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이명수 기자한테 장인수 기자 성격이 원래 저러냐? 왜? 제가 하도 이렇게 쥐잡듯 잡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계속 제대로 계속 이거 고쳐라 뭐 이게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실제로 제가 자막 하시는 그 선배한테 했던 얘기 중에 이 자막 길이 0.5초 늘려주세요. 뭐 이런 그러면 하는 입장 0.5초 늘리나 마나 이게 뭔 상관이야 이러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느낌이라는 게 진짜 맞습니다. 0.5초 1초 다 조금 더 이게 이제 자막을 읽을 시간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급하면 빨리 넘어가면 읽는데 딱 자막이 빠지면 사람이 짜증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자막은 되는데 자막은 길게 읽는 게 좋아요. 자막이 예, 날아가면 예. 좀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내용이 바뀌면 또 자막이 빠져야 되는 맞아요. 그게 리포트 막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면 진짜 몸을 그래서, 다 갈았네요. 정말 예. 다. 아, 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기사 쓰고 저는 하는 일이니까 하는데 진짜 편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지상파 방송의 수준을 요구하니까 아니 그런 장비도 없지. 이게 제가 돈도 1원 한 푼을 안 줬거든요. 그냥 이거는 내가 박영식 앵커한테도 아까 제가 좀 얘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돈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 돈 당연히 못 주는 거고요. 서로 공익적으로 한 거니까. 예. 저도 사표 써서 나온다. 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걸로 뭉친 거예요. 그걸로. 예. 예, 그걸로. 아, 맞아요. 정말 여러분 박수 한번 이쯤에서 아, 예, 우리 장윤수 기자님. 그러니까 제가 받은 박수는 예, 아니고 아니요, 저랑 같이 한 예, 그 장윤수 사람들. 기자님 팀 이번에 서울의 예, 예. 소리 프로젝트 장윤수 팀, 예. 임생수님까지 그 다 프로젝트 팀이잖아요. 너무 박수 보내주면 좋겠고요. 안진걸 TV에서 진님께서 장윤수 기자님 사랑해요. 그리고 왜 아 정관진님 사랑해요 그랬고요. 유튜브 계정이 없냐고 진님께서 빨리 구독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예, 뭐 계획은 있는데. 아. 예, 예. 좋습니다. 그 진짜 저도 이렇게 어떻게 이걸 했지?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후속 생방 같이 했었잖아요. 이 리포팅 보면서. 근데 제가 놀랐어요. 이거 서울의 소리에서 제작하고 편집하고 다 한 건데 어떻게 저런 퀄리티가 나왔지? 그래서 아니, 서울의 소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과 장비 자체가 잘 안 돼요. 어쩌다 보니 그 그렇죠. 예. 예. 그 선배들이 다 능력 있는 네. 선배들이고 한데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상파처럼 그런 퀄리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가서 그걸 요구하니까 이분들도 힘들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아무튼 제가 그거는 포기 못한다. 이거는 그냥 나를 따라줘라라고 이제 좀 고집을 부려서 대충 이제 지상파의 한 60% 70% 정도 제 느낌에는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니까 다음에 할 때는 한 80% 90% 정도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처음 한번 해보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놓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후속 토크를 했잖아요. 같이 후속 토크 할 때도 저도 왠지 이걸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 후속 토크는 좀 재밌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 내용 보고는 그쵸? 재밌게 할 수가 예,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희가 다들 되게 엄중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네. 담담하고 엄중하게 그 톡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믿어주고 신뢰를 했던 게 아닌가. 모든 분들의 진짜 네, 각기의 네. 노력이 있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박영식 앵커님하고 우리 장유자님 이제 도입부에서 쭉 리포트를 하고 뒤에 이제 용화 교수님하고 우리 인생 소장님 등등이 후속 토크 했잖아요 장유자님이랑. 네, 네. 근데 앞 부분은 거의 뭐 필수첩이나 스태트를 연상시킬 정도로 노력한 게 티가 엄청났어요. 예고편도 잘 만들어졌어요. 네. 네, 예고편도. 그래서 네. 뭐 여러 스태프들이 다 고생하셨는데. 특히 장 기자님하고 방식 앵커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진짜 잘하신 거죠. 굉장히 이제 막 유튜브 일부 유튜브 방송이 너무 거칠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잖아요. 막 톤도 너무 높고 네, 그러면 네. 듣는 열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할 수 있어도 다수의 그렇죠. 이제 네, 국민들이나 네. 또 중도적인 분들이나 관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또 음모론 아니야? 가짜뉴스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아주 차분하게 한 분은 연합뉴스 TV 간판 앵커 출신이고 한 분은 MBC 정통 탐사 보도 전문 기자 출신이니까 두 분의 조합이 네.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이후에 뭐 좀 달라진 점 같은 거 없어요? 뭐 밤길 조심한다던가? 아,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연락 오거나 이런 건 없고. 아니 그냥 이렇게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다시 핸드폰을 여기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전에 쓰던 핸드폰이에요. 아~ 이게 전에 쓰던 핸드폰이고 네. 방송을 앞두고는 요걸로 바꿨어요 제가. 요걸로. 네. 핸드폰도 압색 당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 핸드폰은 끄고 네. 집에 노트북도 끄고 데스크탑은 뜯어서 네. 차에 실어서 네. 차에 블랙박스 끄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안 지나가는 국도로 내 그러니까 차에 내비도 다 끄고. 아 내비 끄니까 한 길을 못 찾죠. 한 40분이면 가는 거를 그러니까, 한 시간 반만에 진짜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맡기고 왔어요. 좀 비장하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확률은 낮다고 봤지만 그래도 괜히 쓸데없는 거로 책 잡히지 말자 그래갖고 다 그렇게 준비를 예. 싹 했어요. 목사님 뭐 이명수 기자 저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반응은 이게 없었던 일로 묻고 가자. 이런 거에서 아 당분간은 압색 안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예. 일어나 네. 그래서 그냥 다시 가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보도를 했다고 압수수색을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나라가 그러면 검찰 독재 부당 불법 부당 검찰 독재니까 어저께 근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거 보면서 제가 내일 촛불집회에서 그 규탄 발언을 제가 하기로 했는데 또 다음 주에 이제 언론 단체랑 공동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막가는 정권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장 기자님이 조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지만 또 핸드폰 갖고 왔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돈의 팔촌까지 털어가지고 별건으로 올면 송영길 전 대표님 오늘 출석했는데 압수수색만 100번 당했다잖아요. 현재 벌써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원래는 MB 정부 들어섰을 때만 해도 MBC 압색 들어오고 그러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언론사를 압색해 방송 내용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무슨 뭐 횡령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방송 내용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해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부에 그냥 해버리니까 계속 네. 해버리니까 그냥 네. 그게 네. 생활이 돼서 이게 더 이상 문제인지 뭔지 그래 압색 준비해야지 뭐 그냥 저희도 이렇게 되는 예 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방송 내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부당하게 돈을 받거나 뭐 그런 그렇죠. 걸 했다 그러면 압색 당할 수 있죠. 근데 방송 내용 때문에 예, 방송 내용에 어떤 흠결이 있다거나 뭐 논란이 된다고 해서 이게 압색될 건 아니잖아요. 그건 공론의 장에서 어차피 방송한 거니까 평가 받고 잘못했으면 시청자들한테 욕 먹으면 되고 오보가 났으면 시정하면 뭐, 예, 시정하고 또 뭐 언론 중재이나 그 뭐야 재판 가서 그 절차가 있는데 일단 그냥 압색. 예. 저희가 흠결도 없잖아요. 흠결도 없어요. 무슨 흠결이 있어요? 이번 보도는 100% 합법입니다. 취재윤리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딱 그 정도죠. 저희가 네. 이제 첫 번째 방송 마치고 저희가 그때 저녁을 못 먹었었습니다. 저희 네 명이서.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저녁 먹는다 그 앞에 가서 저녁 먹는데 거기가 통유리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다들 걱정이 저거 누가 우리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 정도로 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방송 때인가요? JTBC에서 앞단에 먼저 터뜨렸잖아요. 그 두 번째 네. 방송부터 동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근데 방송 끝나고 저희가 다 각자 뿔뿔이 갔는데 집 갈 때 다 조심히 가세요. 아... 이러고 헤어졌던 그러게요. 기억이 납니다. 아, 진짜. 그 이제 벌써 한 시간 정도 돼서 예, 예. 빨리 가세요. 뭐 이렇게 방송을 한 시간씩 해 그랬는데 금요일날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임센식당 TV, 안딩글 TV 그다음에 그때는 장수 제가... TV를 만들어서 같이 하시죠. 아니 제가 당분간은 방송 출연은 좀 안 하고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 좋고 그러면 MBC를 그래도 그만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뭐 MBC에 대한 결정에 아쉬움도 있으신데 그것은 그냥 좀 담백하게 그래도 애청자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아까 안진걸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MBC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자 언론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저는 뭐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전공이 신문방송학과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자가 됐고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지형에서는 MBC가 제대로 돼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까지도 네. 생각을 하거든요. KBS, MBC가 중요한데 네, 그렇죠. 예, 이 공영방송 이 두 개 YTN까지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중요한데 네. KBS는 공사다 보니까 조금 MBC보다는 뭐랄까 더 조심하고 더 점잖고 더 그냥 기계적인 중립으로 가려고 네, 하는 속성이 네, 반드시 네. 있고요. 그래도 MBC는 가끔 가다가 아, 이거는 아니지 하면 용기 있게 결정해서 보도한다거나 어떤 걸 알린다거나 하는 속성이 옛날부터 네.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MBC가 굉장히 중요한 언론사라고 보고요. 저는 MBC 사수에서 들어갔습니다. 아~ 사수. 제 꿈의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저 MBC 들어갔을 때 아, 나는 꿈을 이뤘다. 내 인생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MBC에 뼈를 묻겠다. 뭐 이렇게 글도 썼던 기억도 나는데 제가 이제 MBC를 16년 다녔는데 2년에서 3년 있으면 이제 데스크가 돼요. 현장을 떠나서. 네. 근데 이제 그럼 권한 더 많을 텐데. 근데 권한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내 취재가 아니잖아요. 후배들 취재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배들이 취재해온 거를 이제 봐주는 입장인데 제가 그거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씩 해왔어요. 네. 이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랑 이렇게 비슷한 연배 어떤 선배들이 저랑 같이 편기자였다가 이제 데스크가 다 된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최욱. 네. 최훈 기자 같은 경우도 네. 친형 기자인데 이제 데스크거든요. 네브스 MC 네, 친형이 예, 예. MBC의 베테랑 기자시죠. 예, 예. 그런 선배들이 이렇게 데스크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온 거죠. 눈앞에 닥친 건데 별로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네. 모든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 회사원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고민일 텐데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회사가 나한테 시키는 일은 늘 불일치예요. 맞습니다. 늘 불일치예요. 네. 저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걸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싶은데 제가 직전에 외교부 출입 기자였어요. 그거 잘 모르시죠?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외교부 출입 기자예요. 네. 회사는 저한테 아니 외교부 나가서 외교부 그 출입처 네. 기사 네. 써라는 게 이제 시킨 일인데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회사에서 인사 발령 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데스크가 돼야 되고 근데 이제 기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이제 그거를 고민하던 차에
작년에 말씀하셨지만 그 7시간 녹취록 보도가 좀 뭐랄까 많이 부족했죠. 많이 부족했죠. 소송당하는 바람에. 네,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반성하고 아 절치부짐해서 다시 이런 기회가 왔을 땐 좀 잘 보도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남모르게. 예, 좀 잘하고 싶다. 다시 이런 특종이 올진 모르겠지만 네. 특종이 오면 그때는 진짜 나 한방 있는 기자다. 나 기사 쓰면 기사 써서 방송하면 잘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발제했을 때 위에서 아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아 그럼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MBC에서의 역할은. 발제는 하셨던 거예요? 예, 예. 네. 발제는 했죠. 근데 리포트 네 번의 리포트 중에 잠깐 언급을 하세요. 자세는 아니고 잠깐 언급하셨죠. 그 다른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나? 아, 제가 아, 제가 그, 제가 유경화 교수랑 그 했던 그 후토크 네, 방송에서 네, 거기서 네. 잠깐 아, 제가 처음에 질문해요. 왜 MBC에서 보도 안 하시고 아, 네. 임 소장님 네, 질문했거든요. 네, 네. 후토크 방금도 또 한 번 질문하셨군요. 아, 일부러 일부러 했습니다. 역시 참 들으시라고. 친절하시고 저기 지혜로운 분이세요. 네. 애청자들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게 네. 해도 되나요? 아, 말씀하세요. 네.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이제 나왔잖아요 MBC를. 네. 근데 이제 프리랜서 기자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엔 존재하지 않거든요. 저 어디 가서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떠올릴 글자는 딱 있어요. 422B. 아. 대한민국의 그렇죠. 기자는 MBC 기자거나 조선일보 기자거나 한겨레 기자거나 소속이 불분명하면 네, 무슨 어디 네. 무슨 기자 어 그럼 어딘데요 언론사가 이거지. 아, 저 소속은 없고요. 그냥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이런 거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예.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기자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제 다른 언론사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오퍼를 주신 데가 그럼 우리로 올래라고 한 데가 한 군두 군데 정도 있긴 한데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래도 엊그제까지 MBC 기자였는데 네. 저도 약간 그걸 못 내려놨나 봐요. 네. 그 조그만 인터넷 방송 가서 거기 명함 파고 또 거기 오더를 받으면서 네. 일하라고 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짜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아직 에너지나 열정이 조금 남아 있을 때 한번 하고 싶어서 남았는데 이제 다른 조직에 소속되는 거는 또 싫고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마음껏 해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결국은 또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여러분들의 도움, 그냥 많은 제보 그리고 많은 성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길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길게 유지될지 근데 앞으로 한 제가 약속 드리는 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한 반년 정도는 기자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 아 진짜 시원하게 방송한다. 이게 디롤백 하나가 아니라 너 진짜 제대로 의미 있는 거 취재하고 제대로 보도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6개월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제 안진걸 TV라도 와서 아니 저희가 어떻게 제가 해결해야죠. 해결할 겁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예. 아무튼 장인수 기자 해보려고 합니다. 장인수 기자 함께하는 사람들도 만들 거고요. 아,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계속해 주세요. 이게 되게 이게 약간 무속 비슷한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님의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아까 그 아 이건 얘기하는 게 부적절한가?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아까 그, 네. 그 짐을 다 싸갖고 네. 어딘가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딘가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걔가 이제 친구예요. 제 베프예요. 베프. 네, 베스트 베프가. 프렌드인데 걔가 황당할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러냐? 이러는 걸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짐을 다 싸갖고 막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뭐 외장하드 막 메모리 막 이런 거 다 갖고 왔고 야야 이거 일단 좀 갖고 있고 나한테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막 이러고 가니까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사표 쓰고 나왔어. 이런 거 보도할 거야. 그랬는데 그 친구도 신방과를 나왔어요. 아~ 신방과를 나왔고 예, 이쪽에 기자 생활도 했었고 네네. 지금은 상업패설인데 최근에 망했어요. 어머야. 그러니까 서로 안 거예요 그날. 자기 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MBC 사표를 썼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의기투합해서 그 친구는 이제 PD인데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이 독립 취재팀으로 저는 취재하고 그 친구는 기획하거나 편집 촬영하고 왜냐하면 또 벌리면 뭐 예, 지금 뭐 돈도 없는 거라고 그냥 둘이 그냥 우린 취재하고 그냥 좋은 컨텐츠 만드는 것만 하자. 그냥 뭐 굶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한 정말 오랜만에 설렌다고. 와. 네, 오랜만에 설렌다고. 아니, 저희가 그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분이 설레네요. 근데 너무 설레네요. 멋있고 네. 정말 그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근데 혹시 MBC 출신이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타사
예, 예, 예. 기자 예. 생활은 지방지에서 했었고, 예, 예. 근데 굉장히 유능한 친구예요. 예, 예, 예. 굉장히. 와. 예. 그래서. 예. 아 정말 예. 듣던 중 반가운 둘이, 얘기입니다. 예, 둘이 예. 좀 의기투합해서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 PD니까 뭐 좋은 콘텐츠 기획도 하고 저는 이제 취재해서 보도하는 걸로 매진을 예. 하고 예. 와. 또 제가 취재할 때는 그 친구가 와서 촬영이나 편집 책임져 와. 주고 예.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아무튼 둘이 해보자 그러면서 야.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의 손이와 연합하고 이명수 기자도 그렇죠. 지금 이명수 기자도 이명수 기자와 또 이제 뭐 PD랑 둘이 해서 예. 서울의 소리의 별동대처럼 맞아요. 또 취재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막 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갖고 저랑 연합하고 아까 이제 스픽스랑 그렇죠. 뉴스버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네. 이 디올백 집중적으로 보도하시면서 네. 네. 예. 초반부터 굉장히 이슈 파이팅을 세게 해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지향하는 가치 이게 그러니까 나 단독 했으니까 그냥 이걸 제 먹거리로 저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같이 하자. 네. 네. 좋습니다. 뉴스퍼스가 구독자 3만 명 늘어서 안진걸 TV 추월했다고 가서 약증 올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 제가 진짜 반가웠어요. 제 네. 아이템을 뉴스퍼스가 아, 같이 해서 구독자가 늘었다는 게 제가 너무 좋아요. 저는 어차피 제 매체가 없으니까 네. 반가운 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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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같이 가보자. 우리가 잊고 맞습니다. 있었던 어떤 연대의 정신 예, 뭐 이런 예. 것들 이게 진짜 진보 진영에서는 뭐 제가 기자로서 진보 진영 소송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다들 네. 장사꾼 되는 거니까 예, 예, 예. 네, 한번 해보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 정말 응원합니다. 네, 정말 아니,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 난리 네. 났어요. 안진걸 TV 1600명 동접이 늦, 아까 뉴스버스 동접보다 더 많고요. 현재 자, 아, 이진동 대표님 구독자는 전문 탐사 유튜버인 이진동 기자님이 추월했겠지만 현재 동접은 임세인식당과 안진걸 합쳐서 2,000명입니다. 뉴스버스 초월했다고 보고 우리가 서희서리님께서 임세인식당서 서빙하세요. 저희는 그다음에 무급입니다. 퍼플서님께서 후원하고 싶어요. 장 기자님. 그러니까 만들면 아마 이번에 최경인 기자 TV하고 장윤성 기자 TV 엄청 늘어났잖아요. 벌써 10만 명 넘었잖아요. 구독자. 그래 갈 거라고 보고요. 정말 장윤성 기자님 방송 때문에 지금 다들 희망이 느껴지고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대형 유튜브 채널이 있네. 벌써 임세인식당도 지금 500명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이종 TV랑 인사이트 TV도 많이들 돌아가 계시고. 그러니까 다 아, 이거 지금 같이 명. 같이 송출하고 예, 있는 거군요. 네 개 아, 저희 예, 예. 민생경제 자매 네트워크예요. 아, 예. 임세인식당 TV를 필두로 옆에 안진걸 TV, 우이종 TV, 인사이트 TV, 뭐 박예세 TV 이렇게 같이 제가 연결을 해요. 공동 방송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구독 좋아요도 하고 오늘 안진걸 TV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김에 여러분. 임세인식당 TV 45,900명인데 45,000명, 47,000명 오늘 돌파시켜 주시고 저는 이번 과정에서 한동훈이 때문에 제일 열받았어요. 제가 피켓도 만들어놨어요. 아, 이거 그쵸. 한번 자 임세인 사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기자님 들 수 없으니까 이거 확대될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분이 한민족이 아니라 나불나불 깐족인데 한동훈 씨 깐족 한동훈 씨 영부인의 수차례 명품 수세 문제나 인사기부문 모른다고?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진짜 너무 이사 저는 한동훈 이번에 이것으로 완전히 날라갔다 봅니다. 왜냐면 야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지가 혼자 정의론 척하고 뭐 야당에 대해서는 뭐 티끌도 태산을 만들고 없는 죄도 있는 죄처럼 말하고 뭐 본세는 무슨 소리로 들었다고 어디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구체적 사건 보고는 법무장관이 받으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보고 받은 것까지 다 본인 자백했는데 야 김건희 난리가 났는데 모른대요. 아마 기자님도 너무 황당했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보도 안 나는 건 그럼 어떻게 수사?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한대요? 언론보도 안 나는 언론보도 안 나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 아니 범죄가 있는데 언론보도 안 됐다고 그러면 수사 안 합니까? 이걸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네. 수사하셔 이제라도 알았으면 빨리 하십시오. 인지하자마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 예 좋습니다. 한 그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지금 보도는 네,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네 오늘 이 정통보수, 정통보수도 아니죠. 사이비 극우 보수 언론에서도 이러다간 정권 날아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리스크란 말로 아예 직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한 칼럼니스트는 쇼킹한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이 정도 네, 표현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조중동에서도 김건희를 버려라. 아니면 윤석열이 너까지 날아간다. 근데 윤석열이 김건희를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나중에 우리 장수자님이나 제가 계속 취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를. 그건 너무나 오랫동안 김건희와 최은순한테 온갖 후원과 범죄를 함께 비호하거나 같이 지는 공동체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뭐 영유기 지배받고 있고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벗어나는 순간 이제 파탄이 나는 순간 자신들의 과거의 모든 범죄 행위나 부조리가 싹 드러나니까 버릴 수가 없게 된 건데 자 이제 임소장님 네, 그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하는데 제가 하나만 임세근 소장님 홍보할게요. 어저께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그 혁신안을 반대하는 박영진 의원님하고 혁신안 찬성하는 임세근 소장님 불꽃 토크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팩트TV에서 지금 10만 명도 넘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토크를 보고 임세근 소장에 대해서 평소에 긴가민가 했던 분들까지 아 대단하다 바로 임세근이다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예, 본인이 말은 좀 민망하죠? 예, 그냥 넘어가시고 임세근 식당 TV 5만 명 빨리 만들어주시고 이제 두 분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이제 저희가 이번 보도가 저는 매우 큰 가치가 있었다고 더 평가를 하는 게 제가 감히 평가하고 말고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명확하게 딱 나오는 게 없고 네.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뭔가 떠들면 또 우리가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슴에 딱 맺힌 것? 이렇게 답답함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나오면서 그래 맞아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 라는 뭔가 일종의 카타르시스 그 다음에 묵혔던 게 내려간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보도로 또 많은 사이다를 먹었다 그랬나? 뭐 그런 거 더불어서 그렇죠. 뭔가 희망을 또 본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도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면 이 제2의 디올백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결국 이 무도한 정권은 무너지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게다가 우리 장혜수 기자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취재를 지속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또 많은 구독자들과 국민들께서 그래 제발 좀 앞으로 또 그래서 희망을 본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기자님께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또 예, 감기가 그러니까 안 나서서 말을 따지고 건강 걱정하는 분들 많았어요. 예. 감기 걸렸다고. 예, 예. 임세근 소장님에 대한 걱정은 임세근 식당 TV를 5만 원으로 빨리 만들어주시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추신답니다. 네. 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네. 마음 정신 없었죠.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성원은 아무튼 좋은 제보 있으면 많이 저한테 해주시는 거고요. 네, 예. 네. 제보. 예, 그렇죠. 기자는 뭐 요새 뭐 정보가 가장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제 메일 주소가 mangpoboy 잠깐만요. 네이버닷컴 올리게. 흥피님 올리게. 다시. 아, 미리 알려드릴 것 같아. 저도 쓸게. mangpoboy 읽으면 망포보이 그렇게 됩니다. 네, 망포보이. 아, 뭔 뜻인가요? 망포가 어디 고향 이름인가요? 수원에 골뱅이. 망포동이라고 있어요. 골뱅이. 아, 골뱅이 어딘가요? 수원 골뱅이요? 네. 골뱅이. 아니. 부모 제 고향이. 아. 골뱅이 네이버.com 네이버. 내지는 뭐 골뱅이 gmail.com 예. 으로 주시고 제 핸드폰 번호는 010-2155-0473 010-2155-0473 야, 번호까지. 예, 여기로 제보 주시면요. 업무폰? 아 그냥 뭐 다 쓰는 뭐. 폰이니까 네, 폰이 두 개니까 아니 네. 개인의 사생활도 좀 보호해드리고 싶어서 뭐 아니 이 폰만 쓸 겁니다. 이거는 네. 이제 이전에 쓰던 건 줄일 네. 이제 더 이상 안 쓰려고 하고요. 망포보이 네. 골뱅이 네이버닷컴 장유주장님 010-2155-0473 예 제보 네. 있으면 맞죠? 제보 있으면 여기로 네. 주시면 예 그 일반 언론사나 기성 매체에서 안 할 것 같은 것들 좀 무게감 있는 것들 아니면은 좀 서류를 많이 봐야 되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들 저 이런 거 전문이거든요. 네. 예, 제보 주시면 예. 네, 여러분. 검토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면 정말 이제 의지가 와, 불타오르는 거니까 이만큼의 이상한 거라도 있으면 반드시 제보 또 부탁드리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경로를 통해서 취재하는 게 있으면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참 기자분을 오늘 만났어요. 예. 사실 이번 보도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영상이 나왔는데도 보도를 안 하고 질문을 안 하는 그러한 일부 언론인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국민께 알 권리를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리려고 하는 우리 기자님들 보니까 저도 존경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꿈이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내가 기자여 그러니까 만약에 됐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이런저런 그 취재 뒷이야기나 또 우리가 그 영상에서의 안보였던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서 응원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1시간 반 와, 가까이 돼서 아니 1시간 20분.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기자님도 또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되게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요. 또 추후에 기자님이 시간이 되신다면 어떻게 또 한번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한 이야기 한 번만 더 나와주시죠. 임세현 소장님의 의리로 네 분이서 4일간 방송 같이 하시는데 제가 자꾸 방송을 하면 취재를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한 번만 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장 기자님 걱정하시잖아요. 제가 쟤네 가난한 소정의 출연료도 임세현 소장님 준비하셨고 오늘 제가 저기에 귤도 싸놨고요. 고급 타월 그다음에 힘내시라고 신용 선생님의 서와 달려 2024년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아, 예. 임세은과 안진걸이 여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장인수를 지키자.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안진걸의 졸저 되돌아볼 수도 쓰다 남태우 배우님 책 영화관 아, 남태우. 그다음에 황명선 전 논산시장님 안진걸 TV 얼마 나와서 히트 치신 분이죠. 책도 세 권이나 준비해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임세은 소장님 준비한 출연료 안에는 스타벅스 쿠폰도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 만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잔뜩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아,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 예, 준비했습니다. 술 편한. 요거 스픽스에서 제조한 건데 진짜 비기타고 있잖아요. 임세현 소장 광고 모델이잖아요. 처음으로 데뷔하셨죠, 광고 모델? 광고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했더니 네? 근데 갑자기 광고로 광고 모델이 술 편안입니까? 아, 요즘 술도 끊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스픽스 응원해주라고 네. 이렇게 하라고 네. 했어요. 이 술 편안도 우리 저기 이게 저희들한테도 광고를 좀 내주시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광고를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가 먹어보니까 몸에 좋습니다. 임 소장님도 먹어보시니까 좋다고 했는데 술 끊으셔서 요즘 효력을 못 느끼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술 편안 광고도 하면서 술 편안도 두 개 아, 약주 예, 드실 때 편안하게 예, 예, 이 박스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출연료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아니나 출연료는 저희는 준비했습니다. 예, 예. 노동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진짜 임 소장님 이제 마무리. 네, 저희 오늘 아, 예, 텡디 PD님 공지사항 있을까요? 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모든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댓글 반응을 보니까 장인수 기자님 꼭 유튜브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지금 네 후원 계좌라도 띄워주시면 후원을 하겠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예. 많으시고 제보도 이제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유튜브로서도 제보가 가능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론 현성이 지금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 지금 뉴스버스가 원래 장인수 기자님이 나가시기 전에 14만 명이었는데 지금 15만 명이 됐어요. 와. 그래서 효과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뉴스버스가 장인수 기자님 덕분에 지금 구독자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아니,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생식당도 4만 2천 명이 됐어요. 네. 아까 4만 4천 얼마였잖아요. 그럼 아니, 천... 4만 5천 명이었어요. 아 4만 5천 명이었나요? 아니 4만 5천 명이 안 됐었잖아요. 4만 5천 몇 명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4만 6천 돌파. 야 지금 안진걸 TV도 13만 8천 명 돌파. 자 우이종 TV, 인사이트 TV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우리 함께 네. 동반 성장합시다. 네. 예. 예, 네. 여러분 오늘 좀 긴 시간 감사하고요. 또 장인수 기자님도 저희가 잘 모셔서 네, 대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PPL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말하게 하시고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